최근 방송을 통해 숨겨왔던 예능감을 폭발시키며 종횡무진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활발한 연예계 활동으로 웃음을 주었던 고영욱이 다름 아닌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실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찌질하고 눈치 없는 고시생 역할로 브라운관에 서며 하이킥 초반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박하선과의 러브라인을 통해 때론 궁상 맞고 눈치 없지만 소박하고도 진심 어린 일편 단심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었죠. 이렇듯 파란 트레이닝복과 함께 독특한 고시생 캐릭터를 확고히 굳히며 2011년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하이킥을 통해 신인상을 받는 유쾌한 상황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누려오던 고영욱. 룰라의 고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욱은 1994년 100일째 만남으로 데뷔해 1995년 날개 잃은 천사로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그룹으로 명성을 얻었던 룰라의 멤버로서 가요 대상에 영예까지 안았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오랜 침체기를 거쳐 이현우의 성대모사와 유행어 양아치니로 일명 예능 늦둥이로까지 불리며 활발히 활동 중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큰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댄스 그룹 멤버로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가수이자 연예계에 익히 소문난 애견인, 그리고 연기력은 물론 유머 센스까지 갖춘 신선한 예능인으로 한창 인기몰이 중이던 고영욱. 그의 이 같은 사건 연루는 아마 지금까지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